안녕하세요.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저희가 대치동 입퇴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기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자, 대치동 입학 테스트는요, 보통, 하반기 9월에서 10월 정도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작 단계 날짜는 모든 학원들이 다 다르고, 신청 날짜도 모든 학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작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8월 말부터 9월 초 시즌쯤 되면은 제 원하는 학원을 알아놓고 그 학원의 날짜가 오픈되기를 전화를 해보거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들어가셔서 정보를 먼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레벨 테스트는 보통 1차는 지필 테스트로 구성이 되고요. 지필 테스트에는 reading, writing, vocabulary, grammar 이런 섹션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1차를 통과를 하면 보통 2차로 스피킹 테스트인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학원도 있고, 요거를 하루에 한 번에 다 진행을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마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한 6개월 내지는 7개월을 준비하면 그 레벨 테스트를 시험을 보고 무난하게 합격을 할수 있을지 그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기준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규칙이라는 거는 없겠죠. 잘하는 아이도 있고 잘해 보이지만 조금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고 실력이 매우 부족했는데 급진적으로 실력이 상승을 하여서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곳에서 아이들을 본 경험으로는, 단기간 내에 몇달 사이에 아이들의 상태가 크게 발전하지는 않아요. 물론 엄마들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많은 학습의 인풋을 넣어줬을 때는 180도로 변하는 발전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현재의 상태 이런 아이들이 꾸준히 지금 하던 그대로 6개월, 7개월을 갔을 때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대치동 영어 빅3 또는 빅5 영어 학원을 무난하게 입학을 할수 있는 아이들의 현재 상태는 기본적으로 2 이상이 되었을 때 플러스 레벨 테스트 준비가 잘 되면 10월달 정도에 6개월, 7개월 후 정도에 무난하게 합격을 할수 있다.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리딩 레벨의 경우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 그 이상으로 나와야지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리딩을 또 인텐시브하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세 2년차 또는 3년차의 기준에서 리딩 레벨이 보통은 2점 중반, 2점 후반, 요 정도가 나오는 게 평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 하지만, 당연히, 그 이상이 되는 뛰어난 아이들이 있죠. 뭐, 5점대도 있고, 6점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5점대, 리딩 레벨이 5점대, 6점대라고, 당연히, 입학 테스트, 레벨 테스트, 리딩 파트를 무사히 통과를 할까요? 그거는 또 바로 100% 그렇게 결과가 연결이 되는 건 아니겠죠. 리딩 레벨 2점 후반대에서 3점대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매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직 트리 하우스 정도 수준의 챕터북을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음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즐기면서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라이딩의 경우. 라이딩이 어머님들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서 one paragraph 정도, one paragraph라고 했을 때는 6개 내지는 7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을 스스로 쓸수 있는 아이여야 합니다.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 뭐 쉬운 주제를 던져줬을 때, 그 정도, 그게 뭐 저널이 될 수도 있고, 일기, 하루의 일과가 될 수도 있고,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글이건 간에 혼자서 그렇게 써낼 수 있는 아이라면, 다양한, 그 아이는 이제 6개월, 7개월 남은 기간 동안은 다양한 주제를 받아서 글을 조금씩 확장시켜서, one paragraph가
3 paragraph에서 5 paragraph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훈련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스피킹의 경우에는요. 지금 질문을 영어로 받았을 때 yes, no, 답답형으로 거기서 끝내고 또는 단어로만 대답을 하는 수준에서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것보다 이상으로 문장으로 완성된 형태의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다양한 토픽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줄줄줄줄 완성된 답안을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reading, part, writing, 그리고 speaking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지금 2년차, 7세 2년차 또는 3년차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수준의 아이라면은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숙제 혼자서 잘 하고 있고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 어려움 없이 배우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 또 뭐 우리 아이는 반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아이에 속해요 라는 피드백을 선생님께 듣고 있다면 아, 요렇게 간다면 우리 10월 또는 올해 말에 원하는 빅3 또는 빅5 입학할 수 있겠구나 보통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어 실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똑같은 영어 학원, 빅3 영어 학원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그 아이들 중에서 뽑아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뽑히는 아이들의 수준은 우리 어머님들이 현재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 상태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레벨에 해당이 된다. 아, 우리 아이는 이 정도 다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하실 거는 10월이 되기 전까지 영역별로 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라이팅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토픽에 맞춰서 구조를 배우시면 돼요. 구조를 아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써내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리딩이 아주 우리 레벨 테스트 준비로 최적화되어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겹거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레벨별로, 단계별로 150, 200, 250에 맞춰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물론 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별로 아이들 상태 파악하시고 훈련시키고 준비되어서 올해 10월달부터 시작되는 레벨 테스트 전쟁에서 다들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